안녕하세요, 담피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까? 이마트에서 구입한 올반, 올바르게 반듯하다. 명란 군만두 되겠습니다. 명란젓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. 명란 마요가 바삭한 만두 속에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, 바삭한 만두 피에 만두 속에 뭐 들어가 있고요. 고소한 명란 마요 제품 되겠습니다. 만두 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 함량만 보시면 되는데, 요거 13% 정도이긴 하지만, 명란 같은 게 들어가서 조금, 뭐, 저기 돼지고기 함량은 적은 편이고요. 312g짜리 1+1 해가지고 한 5,000원 정도 구입을 했는데, 원래 뭐 그 가격이죠. 자, 세란식품에서 제조해서 신세계에서 유통 판매하는 제품이고요. 나트륨 높다. 콜레스테롤, 뭐 당뇨, 뭐 지방, 뭐 전반적으로 영양 성분은 그렇네요. 자, 후라이팬에다가 맛있게 구워 먹으면 된다고 그러는데, 한번 꺼내 볼까요? 어떻게 생겼을까요? 자. 뭐야? 자, 둘레 여섯 여섯 아홉 개 정도 들어가 있고요. 그냥 왕그자 만두 같은 사이즈 정도 되겠습니다. 구워 먹어 봅시다. 자, 만두는 이렇게 생긴 냉동 만두가 총 아홉 개 들어 있습니다. 한 봉지예요. 생각보다 좀 적게 들어 있는 것 같은데, 가장 맛있게 먹는, 자, 기름에다가 튀겨서 먹는 방법으로 해가지고, 자, 넣어가지고 바삭하게 한번 해서, 자, 명란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맛있게 익어주세요. 자, 이제 거의 다 됐는데, 아주 그냥 요리끼리 한 게 맛있게 잘 익었네. 후라이팬에다 했고요. 자, 먹어보지요, 이제. 만두 사이즈는 뭐 그냥 왕규자 만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아주 후라이팬에다가 바삭하게 익으시면 좀 천천히 약불로 구우셔야 되겠죠. 자, 먹어봅시다. 뭐 저기 뭐 향에서 명란 향이 나오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. 맛이 독특하다. 우선은 첫 번째 짭짤하다는 생각이 좀 납니다. 나는데 뭔가 좀 씹히는 맛이 나는데, 명란 알이 씹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? 그런 느낌이 나서요. 뭐 그 희한한 만두가 있지?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되게 들어가 있고요. 바삭하면서 식감이 상당히 좀 독특한데, 약간 좀 명란은 아니지만 그 날치알처럼 살짝 톡톡 튀는 느낌이 납니다. 나가지고 짭짤하면서 그런 독특한 식감이 들어가서 맛있어. 맛도 괜찮고, 기존에 먹었던 만두랑 좀 다른 느낌이어가지고, 맨날 먹던 만두 질려진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좀 드셔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, 좀 가격은 좀 살짝 들어가는 것 같고, 물론 이것도 괜찮긴 하지만 먹다가 보면 좀 질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되기도 하네요. 하여튼 뭐 식감이 독특해서, 명란젓을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떠나가지고 기회 되면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, 독특한 이런 거 좋아하시면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고, 오늘도 멋진 하루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물을 살짝 묻혀서 전자레인지에도 돌려봤습니다. 자, 이렇게 돼 있는데, 아무래도 뭐 튀김 먹는 것보다는 속 느낌이야 비슷한데, 아무래도 만두피가 뭐 물에다 삶지 하고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, 전자레인지는 좀 다르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